안녕하세요, 떡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저에게 기기가 없어서 제작하지 못했던 LG 스마트폰의 구글 라켓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중고폰 전문업체 블링폰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신 분 중에 혹시라도 중고폰이 필요하신 분은 블링폰을 검색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모델은 다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LG폰의 구글 라켓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LG의 일부 모델만 구글 라켓가 가능합니다. LG 전기종 통합 구글 라켓는 현재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면 2편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라켓 설명서가 같이 제공됩니다. 영상을 따라 하시기 힘든 초보자분들은 설명서를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PC에 윈도우 운영체제 64비트와 크롬 브라우저만 설치하고 작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LG 구글 락 툴세트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옆부분에 아이콘을 눌러서 다운로드된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파일을 잡아서 바탕화면으로 옮겨주십니다. 그 다음 파일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압축을 풀어주십시오. 압축이 풀리면 폴더가 하나 나오는데요. 더블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파일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구글 락 해제 작업에 필요한 드라이버와 해제 툴의 설치 파일입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해주셔야만 구글 락 해제 작업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LG 모바일 드라이버부터 차례대로 3가지 모드를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 도중 프로그램 실행을 묻는 보안 경고창이 뜬다면 실행을 선택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자료들은 백신으로 이미 검사를 한 후에 배포해 드리는 것이므로 바이러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설치를 완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퀄컴의 EDL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설치한 후에 컴퓨터를 반드시 재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3FW 라게제 툴은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만약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으면 반드시 컴퓨터를 재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과정인 LG폰의 공장 초기화와 EDL 모드 진입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매뉴얼의 첫 부분에는 구글 락에 대한 설명문이 있습니다. 간혹 초보자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앞부분 설명은 귀찮아서 건너뛰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 찔리시는 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잘 알거든요. 공장 초기화를 하면 데이터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도 모르고 영상을 따라 했다가 데이터를 모두 날려먹고 난 뒤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의하시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구글 락을 해제할 LG 스마트폰의 공장 초기화를 위한 버튼 조작법과 기기의 버튼 설명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LG의 스마트폰은 삼성과는 다르게 버튼 조작법이 살짝 난해합니다. 먼저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하시고요. 영상에 나오는 순서대로 따라해 주시면 공장 초기화 모드로 아주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부팅이 완료된 상태의 스마트폰을 영상처럼 왼손에 쥐고요. 전원 버튼과 볼륨 하 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로 기다리시면 스마트폰의 화면 하단에 다시 시작한다는 타이머가 나타납니다. 타이머가 0이 되면 화면이 사라지고 기기가 다시 재시작되면서 화면에 기기의 로고가 나타납니다. 이때 전원 버튼에서만 손가락을 떼고 0.5초 간격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공장 초기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모드 진입에 성공했다면 볼륨 상하키를 이용해서 Yes를 선택하고 전원키를 눌러서 OK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공장 초기화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볼륨키를 이용해 Yes를 선택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데이터 삭제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장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데이터의 삭제가 완료되면 기기가 다시 재시작되면서 부팅이 되는데요. 로그 화면에서 약 3에서 5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난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기다리시면 환영합니다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장 초기화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스마트폰을 퀄컴 EDL 모드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EDL 모드로 동작시키려면 약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PC에서 장치관리자를 열어주세요. 장치관리자가 뭔지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X를 누른 다음 M키를 누르시면 장치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공장 초기화 후에 부팅이 되어서 환영합니다 화면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PC와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관리자의 모뎀 부분을 확인하면 LGE 안드로이드 넷 USB 모뎀으로 한 개의 장치가 등록되어 있을 거고요. 포트 부분에는 LGE 안드로이드 넷 USB 시리얼 포트로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LGE라는 단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과 볼륨 상, 볼륨 하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기다립니다. 7초간 기다리면 스마트폰 화면이 사라지면서 리셋이 되는데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 볼륨 상 키에서만 손가락을 떼고 여러 번 눌러줍니다. 이 과정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타이밍이 조금만 틀어져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기기의 화면에 기기의 로고가 나타난다면 실패한 것이므로 부팅 후에 다시 시도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퀄컴 EDL 모드로 전환되었다면 스마트폰의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장치관리자의 포트에 퀄컴 HS USB QD 로더 9008이라는 장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책상 위에 놓아두시고 이전에 설치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3FW2를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오른쪽 화면에 스마트폰이 퀄컴 모드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었다면 제조사에서 LG를 선택합니다. EDL QC9008을 선택해주면 바로 아래에 구글락을 해제할 수 있는 모델명들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현재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모델을 선택해주세요. 모델을 선택하면 밑에 있는 기능 버튼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Remove FRP를 한번 눌러주십니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프로그램의 오른쪽 창에 작업 내용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글락이 정상적으로 해제되면 작업 내역에 Erasing FRP, OK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재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락 해제에 성공했으니 커피 한잔 사달라며 후원을 해달라는 창이 뜨는데요. 아무리 X를 눌러도 창이 닫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No, I do not want 버튼을 눌러줘야 창이 닫히게 됩니다. 구글락이 해제된 스마트폰은 부팅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새로운 계정을 입력하고 설정을 마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LG 스마트폰 일부 모델의 구글락 해제를 함께 진행해 보았고요. 다음번에는 LG 신형 모델의 구글락 해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